자, 하락하는 종목들 Y라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입석 소장과 또 자세하게 한번 파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기 아래 나온 것들은 관리 종목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저기, 솔직히 다루긴 그렇고 그냥 는 겁니다. 네. 알아두시고. 세아제강이 오늘은 3%인데 이번 달에 고가가 33.33%였거든요. 지금 3.17%이에요. 네. 30%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뭐 하루의 움직임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잘 나가는 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게 과연 기회일까? 뭐 아니면은 그냥 놓쳤다고 그냥 생각할까? 뭐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걸 가져왔거든요. 지금 아, 그냥 이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아 너무 어렵네. 아, 이거 주식 자체가 어렵지만. 네.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 아, 저거 세아제강? 제강이네? 철강주잖아. 네. 그러면은, 그냥 철강주 하면은 오르겠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제1의 철강사 하면은 누구나 포항제철을 떠올리기 때문에. 네, 물론 포항제철이요. 이름은 포스코라고 바뀌었지만, 네. 네, 포항제철이 익숙해요. 그쵸. 기아도 기아차가 익숙하고. 네. 좀 옛날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제일 저기 그런 게 그거예요. 내셔널 플라스틱이 NPC로 이름 바꾼 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내셔널 플라스틱이었거든요. 되게 정감 있었는데. 그 정도의 갭은 아닌데, 포스코도, 이름을 바꿨죠. 근데 어쨌든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포스코 할래. 근데 왜 안 가지? 아, 내가 잘못했나? 2등을 해야 되나? 현대제철을 해야 되나? 주가 또 이거 똑같네, 그림이. 야, 근데 옆에는 세아제강이라는 걸 가졌다는데, 왜 이렇게 쟤는. 난 1위를 골랐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러잖아요, 지금. 네. 이게 철강회사인데 너무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현대제철은 이른바 범용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전방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네. 자동차 쪽에 강판을 만들어주고, 조선사 배를 만드는데 두꺼운 후판을 만들어주고, 그쵸. 그리고 이제 건설사에 철근을 만들어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원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 이 회사는 아예 전방산업 자체가 달라요. 그런가요? 전방산업 자체가 정유회사, 송유관과. 송유관으로? 예. 원유 뽑아내는 관, 그리고 뽑아내는 게 지금 생각했는데, 유정하고 유정관하고 송유관. 유정관은 밑에서 수직으로 뽑아낸 다음에 수직으로 뽑아낸 걸 이제 수평으로 이동할 때 송유관. 그쵸. 그러니까 정유회사의 어떤 정유산업에 관련된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잘 간 거였군요. 그 부분이었구나. 자동차는 반도체 때문에 잘 안 나온다고 하지. 그쵸. 건설 시장도 지금 다 안 좋다고 하지. 조선에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 세 개 중에서 조금 미약하네. 근데 이 정유 보니까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게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막 100달러를 넘고 뭐 380달러 그쵸. 설도 나오고 이 부분이었구나. 아예 다르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아제강이라는 걸 좀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더더욱 지금 그 올라간 것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요쪽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세아제강이 하는 쪽에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네.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한파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독일하고 지금. 유럽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전전긍긍 말도 못하고 왜냐면 그렇다고 그렇다고 러시아 손을 다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 순간에 아무리 굶어 죽어도 이 이념을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은 완전 매국노 되는 거잖아요. 그 유럽에서.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안 쓰다 보니 이제 그럼 어디서 구할까? 미국 아니면 중동에서 가져와야겠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동도 이제 그걸 내보낼 때 LNG를 내보내려면 LNG가 처음에 그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화를 시켜서 LNG선에 실어서 그쪽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LNG도 이동을 시키려면은 이 관이 필요해요. 아까 유정관, 송유관을 쓰던 그 강관이 요 이제 LNG 관관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세아제강이 굉장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현대제철 포스코는 저 모양인데 세아제강만 이렇게 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또 있죠.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됐어요. 그쵸. 이게 인플레 감축법 하니까 이게 너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인플레를 뭘 감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바이든이 초기에 뭐 엄청난 무슨 인프라법 막 나왔었잖아요. 그쵸. 인프라 재건. 근데 그게 나왔었는데 네. 됐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안 됐어요. 네. 그쵸. 그게 안 됐어요. 지금 이게 하원은 민주당인데 이게 상원이 50대50이고 그 의장이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원에서 안 됐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10분의 1인가 축소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축소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축소돼서 그런지 통과가 됐어요. 네.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내용이 결국 뭐냐 그 내용이에요. 그 인프라에 엄청 투자를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드니까 뭔가 막 지원을 해주겠다 계속 네. 쿠폰을 쏘고 그거예요. 근데 이 세아제강이 일하는 이 섹터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 화석연료 생산 운송을 위한 인프라 규제를 완화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법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인플레 감축법하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인프라를 모든 걸 인프라 스트럭처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아. 그러니까 이런 까는 것도 송유관 같은 거 뭐 이런 LNG 관광 같은 것도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아제강이 하는 강관 사업이 굉장히 이 법에 수혜를 받는 그렇겠네요. 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서 그런지 21만 원을 갖다가 어이쿠 너무 올랐네. 이거 쭉 눌렸어요. 어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아 이런 기회가 안 나오면은 신규 매수자들은 접근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세아제강이 이게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포스코 현대제철이 워낙 커서 그렇지 세아제강이 작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30% 오르는 거는 정말 크게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보합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약간 신규 매수자들한테 좀 약간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아까 유정용 관광 송유관에서 이제 유가가 올라서 재미를 봤는데 네. 이제는 에너지용 관광. 뭐 정유도 에너지긴 하지만 LNG 쪽으로 지금 미국의 LNG가 실제적으로 유럽에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독일이 지금 특히나 급하다고. 그래서 독일이 지금 왜냐하면 독일이 그 환경을 굉장히 중시해서 태양광 풍력을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산 LNG를 싫어했대요. 그전에. 그러니까 비싸서 싫어한 것도 있는데 미국산은 그 아시다시피 밑에 암석을 뚫고 들어간 다음에 물 압력으로 파괴를 시켜서 돌을 부신 다음에 돌에 붙어있는 천연가스를 파내는 거잖아요. 이른바 수압파쇄법이라고. 그래서 환경론자가 많은 독일에서는 싫어해요. 독일은 원전도 안 하잖아요. 프랑스만 그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샀대요. 근데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하죠. 급해요. 지금 당장. 겨울에 어렵게 조금, 생겼습니다. 예, 가을만 지나면은 네. 이제 그 온수를 못 쓸 수도 있대요. 잘하면. 네. 그 배급제를 공산주의처럼 실시할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요. 예, 지금 배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가스 네. 배급제를. 그래서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네. 미국산을 빨리 들여야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파내가지고 육로로 해안까지 이송을 할 때 관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아제강. 최선의 경우는 옛날에 한국산 그 강관에 매겼던 그 세금 트럼프가 매겨놨어요. 트럼프가 그 디트로이트 이런 데 돌면서 유세했잖아요. 네. 자기네 거 살린다고 우리 철강 죽었으니까 디트로이트 철강. 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국산 관세를 철폐할 수도 있다. 만약 그것까지 나오면은 아, 엄청난 상승. 좋은 찬스다. 예, 지금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는 16만 원,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 말씀 자세하게 해 주셨죠. 에너지 쪽에 오히려 연관이 있는 철강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다음 종목은 KNW입니다. KNW가 오늘 또 많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최근에 많이 매수하다가 어제 또 갑자기 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1,300원짜리라 외국인이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그 이 20개월 선이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깨졌기 때문에 네. 그냥 기술적으로. 기술적? 예, 본능적으로 팔아야 되는 것 같고 이 내용은 아주 좋아요, 지금. 네. 2차 전지가 아직도 세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쵸. 그 인플레 감축법에 2차 전지 그 전기차 그쵸. 지원법도 있어요.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말고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FEC 2차 전지 4대 핵심 원자재 전해액에 첨가되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플로우르 에틸렌 카보네이트. 요거를 만드는 플로우린 코리아를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원래는 예, 원래는 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쪽 관련 쪽인데 네. 이 KNW가 2차 전지 쪽으로 좀 강력하게 이 여기가 묶인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바닥으로부터 16,000원까지 상승했다가 2010년도에 17,000원 자리에서 딱 맞고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네. 그리고 지금 20개선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가 좀 1차적으로 마무리된 걸로 판단해서 손절가 9,900원 얼마 남지 않았죠. 깨지면은 일단 좀 그 다음 밑단에서 기다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KNW는 그냥 던지는 게 나을까요? 네, 9,900원을 깨면 10원 남았죠.
9,900원을 네. 깨면 일단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NW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와이라노 종목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MT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MT도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세야제강을 너무 길게 했지만 네. 마침 세야제강 거를 연동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거야. LNG가 좋습니다. 일단 좋다고 했잖아요, LNG가. 그쵸? 그래서 네. 세야제강이 좋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LNG용 초조온 밸브를 아 하기 때문에 자 성광밴드 태광은 이 개장용이 아니라 일반 범용 관 이음새고 얘네들은 개장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밸브나 이 개장용 개측기에 달리는 밸브 조그만 거 만드는데 얘는 원래는 반도체 비중이 높아요. 반도체 네. 가스용 초청정. 왜냐면 반도체 미세먼지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청정 밸브. 그게 이제 매출이 높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연초부터.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는데 조선, 해양, 뭐 LNG 이쪽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조선 조금 좋아지죠. LNG 얘기 나오죠. 에너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비중이 높다가 요 나머지 비중도 좋아지는 BMT.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고점에서 눌렸는데 또 세야제강처럼 이렇게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5,000원,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야제강과 BMT는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두 종목 다 찬스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입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